1923년부터 구단이 창설이 돼서 그런데 오피셜 스토어를 100년 후에 오피셜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예, 용희님 이빠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라피드 오피셜 스토어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천인물 형님 삼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파파즈, hello 파파즈, nice to see you again. Thank you for supporting leader. 예, 여기는 오피셜 스토어고요.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놨어요. 공항 음서고 시청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This is rapid. Bucharest. 자, 이거는 이제 축구복이고요. 축구 유니폼이고 다른 유니폼은 없습니다. 네. 위니 사랑 형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away. 이거는 home. home, away. 그리고 이거는 골키퍼. 골키퍼 전용. 유니폼 레플리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골키퍼 운동복 같죠? 그냥 네, 연습복 슈퍼벳에서 협찬합니다. 그리고 모백스페르트 뭐지 이게? 네. 후원사가 좀 빈약하네요 확실히. 이거는 머플러고요. 슬로건 지금 오늘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50만 명의 인파가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참 바람막이 점퍼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디자인이 영광이에요. 예. 디자인이 영광. 그리고 이거 패딩인데 790 레이거든요. 800 레이니까 38, 24 대략 한 22만 원, 23만 원 정도 합니다. 롱 패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탈부착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무슨 24만원이야. 제가 입고 있는 게 10만원인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전에 갈아입고 머플러 하나 샀고요. 예. 그리고 유니폼도 하나 샀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아무튼, 아, 이거 어린이용. 아, 그래서 이거를 에노기를 사다 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영 구려요, 이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없고. 아, 참 애매해. 또, 아, 아이들용 패딩. 똑같죠? 네, 너무 구리죠? 윤희상 형님. 아, 맞습니다. 크리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게 지금 무슨 책자인데, 라피드 연역 그런 거 담긴 연대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한 체릴라. 요한 체릴라 작가가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후드인데, 아니 뭐 뒤에 라피드도 안 써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래서 사기가 애매해. 예, 네. 뭐가 라피드 표시가 나야 뭐 이걸 입고 다니든 말든 하지. 1923년만 보이면은 뭐 다 라피드인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머그잔 네, 35 그러니까 만 원. 50 레이. 어 이건 좀 비싸네. 이거는 15,000원 정도 합니다. 아, 참 아주 그냥 구리네요, 구려. 네. DP만 잘해놨어, DP만.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축구 클럽 애들, 유스 애들 이렇게 해서 입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복이고 페롤리가 또 협찬해 주는 건가 봐요. 그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인용인데. FC 라피드 이거는 좀 뒷모습 괜찮네. 저거는 안 팔아요. 근데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 아, 몰도반이라는 골키퍼가 있나봐요. 골키퍼야? 뭐야? 골키퍼겠죠? 예. 몰도반. 몰도바에서 왔나? 몰도바래. 자,
그래서 드디어 라피드 공식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야, 진짜 3개월 전부터 기다렸다고 하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팀 떠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또 안 사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서운할 것 같아서 일단 기념으로 하나 사놨습니다. 한 10분 있다가 그 인쇄 박은 게 나온다고 하니까 인쇄 박은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